이게 뭐냐? 뭐냐? 너는 뭐냐? 어? 너는 뭐냐? 뿅! 나타났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너도 반가워요? 아이고, 얘도 반갑답니다. 아, 우리 콩 어린이. 콩 어린이. 에이, 어린이는 이렇죠. 말을 안 듣죠. 멋대로고. 자. 아이고. 자, 우리 조금, 했어. 조금 이제 감자가 샘내기 시작합니다. 자. 오름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오늘은. 아, 이거, 이거, 이거. 싫다 그래. 오늘은 어린이날이야. 야, 콩 어린이. 자. 자, 우리 감자가 질투하고 있네. 아이, 참. 자, 오늘은 병 예방과 방제에 관해서 오늘은 21년 5월 5일. 그죠?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그죠? 소파 방정환. 그죠? 이런 이름 정도는 우리가 오늘 기억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죠? 이제 어린, 작은, 그죠? 어린 아이, 그죠? 그거를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했죠. 아, 얘는 아 백봉국이 지금 한참 폈어. 근데 얘 팔 시간이 없어요. 백봉국은 그래서 오늘은 아 여러분들 그 살충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농약을 여기 막 한참 했었는데 살균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쓰던 거. 그거 쓰던 거 따라서 좀, 뭐, 한 대여섯 분 드렸는데, 살균제를 제가, 아, 이제 일품이라고. 이게 이제 그 500g에 5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있는 그 농약 중에는 마이신 계통 말고는 제일 잘 듣고 광범위하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대관령에 배추를 하는데, 고랭지 배추를 하는데, 가을에 이 늦장마가 온다든가 그러면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고온 다습하면은 배추가 썩어요. 그게 뭐예요? 무름병이에요. 그래서 배추 무름병이 왔을 때 쓰는 약입니다. 그거 외에도 뭐 고추 뭐 할 거 없이, 광범위하게 뭐 복숭아 뭐 이렇게 세균하고 감자 뭐 그런 것도 세균 세균에 관련 것이다. 자, 우리가 병충해 뭐 이렇게 말하는데 병은 글자 그대로 주로 세균을 의미해요. 세균. 에? 세균.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균은 홀로 살아요. 홀로. 얘는 하나의 생명체. 생명체. 스스로 자라는 생명체인데 바이러스는 뭐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자기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박쥐의 몸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뭐 원숭이라든가 박쥐. 그래서 코로나19도 바이러스인데 그거의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어려운 거예요. 바이러스의 내용을 알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숙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뭐 영화 공포 영화 보면은 사람 몸속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번식하고 자라는 애잖아요. 사람을 숙주로 쓰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살아가는 그 매개체로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병은 글자 그대로 예방해야 돼. 예방. 병을 없애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방을 해야지 병에 걸리면 잘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이거는
환기요, 환기. 환기. 예. 그죠? 제가, 아, 이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마늘, 서산마늘, 어? 단양마늘, 고흥마늘, 전부 뭐예요? 어, 단양은 조금 고랭지, 예? 좀 높고, 그 다음에, 서산, 그죠? 고흥, 이런 데는 뭐예요? 바닷가. 그죠? 감자, 어? 고구마, 이렇게 서류 같은 것들도 다 백합. 구군들은 에, 바이러스에 취약하니까 바닷가에 한다. 그래서 바닷가에 살면은 어떻게 돼요? 해풍으로 인해서 환기가 잘 된다. 환기가 잘 된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코로나19에도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목포, 군산 뭐 이런 식으로 비교적 부산은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 하지만은 부산도 뭐 영도라든가 뭐 태종대 있는 해운대구 뭐 이런 데는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덜 발생한다. 그래서 벌레, 충은 보이면 벌레가 있는 게 확인되면은 약 치면 돼요. 어? 근데 무슨 벌레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죠? 보이면 약 치면은 축 사망이요. 얘네들이 축 사망.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충은. 그런데 이 충 중에 우리가 난이라든가 다육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난에는 응애다. 응애. 응? 우리 직원이 아, 왜 응애라고 했냐? 응? 벌레 이름이 응애예요. 응애, 아, 응애예요. 김문국이가 좋아하는 응애예요. 그래서 이 응애는 육안으로 워낙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주기적으로 친다. 응? 이런 의미지. 그래서 병은 치료가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준다는 의미는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의미가 어떤 사람은 우리 자연인에 많은 분들이 나오잖아. 그런 사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암 말기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려고 산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섬으로 갔는데 안 죽고 사시는 분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의 과학으로 확인된 것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초액에 관해서 목초액인데 목초액을 이것도 조금 하잖아요. 여기 이제 한 병씩 열어 드리는 건데 여기다가 목초액을 가지고 병균을 치료를 하는데 엄청 진합니다. 그래서 온액을 그래서 우리가 목초액을 워낙 그 진하니까 무좀 치료도 한다고 그랬죠. 무좀 치료 중에서 우리가 PM이라는 게 있잖아요. PM이 치료하는 방식이 뭐예요? 발가락이 이렇게 발가락 맞나? 여기서 뭐가 무좀균이 이 우리 살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PM은 뭐예요? 그 살을 태워서 무좀균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목초액도 그거와 유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어죠. 스페셜이 이렇게 이게 뭐 정확하게 일단 균에 의해서 자꾸 들어간다. 이게 여기서 멈췄으면은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전된다. 그러면 이게 균이 자꾸 파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생사를 그냥 자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균 중에 물음병은 수간, 물관을 타고 이리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붓이 없네. 지주대 같은 거 해가지고. 지주대 같은 걸 해볼까요? 이걸로 해도 돼. 요거, 연필로 할게요. 네. 자, 이걸로,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묻혀주시면,
여기가 아물어요, 아물어. 그러니까 아문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져가지고. 이 조직을 불로 지지듯이 여기를 그 조직을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그래가지고 딱지러미가 지는 거예요, 딱지러미가.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하는 방식도 있지만, 자 이렇게 호접이 이렇게 돼 있다, 어? 그죠? 점이 돼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탄저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해가지고 약으로 해가지고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탄저균이다라고 생각하고 탄저병 약을 치면은 이게 치료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한다든가 번지는 속도를 늦춘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얘 얘 뭐 이상한 거 주워 먹어. 얘 입에 뭐 들어갔어요. 빨리. 우리 콩 좀 데려가세요. 내 다리를 꼬았어. 세상에. 아, 이 어린이 날이니까 너 봐줬다. 진짜 너. 아무튼 이렇게 상처 부위가 있으면 여기를 칼 같은 걸로 좀 상처를 좀 내요. 상처를 더 내요. 우리가 상처 치료하는 건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냥 하면은 이 조직 안으로 이 목초액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목초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변에 있는 그죠? 주변에 있는 지금보다 온액을 바르니까 지금보다 약 두 배 정도 이제 까만 점 부위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부분이 이제 타는 거예요. 타서 조직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것도 풍란도 이렇게 됐다 이거. 이렇게 됐는데 그냥 자르는 것도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그죠? 잘라서 저절로 멈춘다. 이거는 자연 치유예요. 아까 암 걸린 사람들도 설명하지 않은 환경에서 치료가 되듯이 자연 치유가 돼요. 근데 이거를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진전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목초액을 여기다가 발라주면은 이 조직에다 발라주면은 이 조직이 이 타 들어가서 아물어서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호접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호접난이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염부가 오면은 이게 그냥 냄새도 엄청나게 진하고 그냥 썩은 내가 그냥 콜콜 나면서 이게 뭉글뭉글 하거든요. 그냥 막 만치면 막 터지고 배추 만드는 배추 부르듯이 배추 우리가 물렀을 때랑 증상이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만지면 우리 비슷한 것 같은데. 만지면 물이 톡 터져가지고 그게 또 옆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밑에 물방울이 균이 떨어지면 밑에도 번져요. 근데 금방 번지지는 않고 방어를 하다가 침투가 되면은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얘가 염부가 걸리면은 이거를 이렇게 치료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염부가 걸리면은 밖에다 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겨울에 버리면은 그냥 죽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5월달, 6월달 밖에다 버리면 분명히 염부가 걸려가지고 버리면은 며칠 나 가보면 얘가 살아있어요. 왜? 환기가 잘 돼서 자연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치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자연치유를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해당되는 잎을 최대한 따고 주변에 있는 거를 물이라든가 뭐 휴지라든가 이런 거를 일단 약을 최대한 씻은 상태에서 밖에만 며칠 놔도 자연적으로 얘가 회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살균제 얘는 20g을 드릴게요. 20g을 드리면은 우리가 한 마리죠. 양동이 하나 정도의 물을 탈 수 있는 양이니까 20g이면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균제는 제가 안 해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나 해서 내가 아끼는 게 있는데 걔가 죽을까봐 그런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상비약 개념으로 목초액이나 응급처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품 수화제니까 물에다가 녹여서 하는 이거 가루입니다. 얼마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이거는 20g에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래서 이 전체가 이게 5만 원이 넘는 이제 그 물건이니까 비싼 약이니까. 예, 예, 비싼 약이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 이거를 정말 소량 그러니까 20g에 예, 한 마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2리터 여기 페트병 있네요. 이? 자, 2리터 여기다가 약을 이만큼씩 10번을 타실 수 있는 약이 그 얼마나 많은 약이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 던져. 이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 작은 응? 작은 약만 조금씩만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살균제는 고온 다습 그죠? 고온 다습 조건에서 균이 활성화 되니까 이랬을 때 그래서 뭐 이거는 고온 다습이라는 건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어? 장마철에 무조건 살균제를 줘야 된다면 이때는 무조건 주는 거고 요즘은 환기를 시켜서 그거를 예방하는 게 최고의 그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균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린이날. 자, 20년 전인가요? 아, 20년 전에 저는 낚시를 가야 되는데. 그만 찍어요. 응? 5월 5일날 낚시를 가야지 되는데, 어린이날은 또, 그죠? 놀이동산에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간 적 없어요, 별로. 네, 그만 찍어요. 네. 새올 농부였습니다.